We make something.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곧 새학기가 다가오죠? 평소에 흔히 볼 수 있는 연필을 조그마한 미니 사이즈로 만들어 볼 거예요. 모델이 된 연필은 이 노란색 연필입니다. 전 연필하면 이 디자인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이쑤시개를 먼저 준비하시고 커터칼로 전체적으로 얇게 깎아주세요. 얇게 깎는 게 연필 같은 리얼함이 더 살기 때문에 깎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 차례 깎으면서 두께를 살펴가며 깎아주세요. 일반 이쑤시개와 비교하면 확실히 차이가 나죠? 만들고 싶은 연필 사이즈만큼 칼로 돌돌 굴려가며 칼집을 낸 후 잘라주세요. 짜잔! 이게 전체적인 연필 사이즈입니다. 여기서 조금씩 모양을 더 다듬어 가볼게요. 부러뜨린 쪽에 칼을 이용하여 지우개 형태로 깎아주세요. 지우개는 연필의 몸통 두께보다 살짝 작게 모양을 내주세요. 지우개를 감싸는 철제 부분도 홈을 내서 만들어주세요. 요렇게 말이죠. 오, 뭔가 뷰리뷰리와 같아. 이제 연필심 부분을 만들어줄게요. 이쑤시개의 원래 뾰족한 부분보다 짧고 급경사로 깎아주세요. 차이가 별로 안 날 것 같지만 비교해보면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나죠? 깎아주는 것이 훨씬 더 연필처럼 보인답니다. 크게 모양을 만들었다면 지금부터 다듬기에 들어갈 거예요. 네일 파일로 거칠어진 표면을 다듬어줬어요. 연필심 부분을 좀 더 원하는 모양으로 다듬고 몸통 부분을 매끄럽고 고른 두께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지금까지 이런 사포질은 없었다. 이것은 사포질인가 때를 미는 것인가. 연필의 뒷부분도 매끄럽게 다듬으면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지우개처럼 동글동글하게 쓱싹쓱싹. 중간중간 모양을 확인해가면서 사포질을 해주세요. 너무 얇아지게 되는 대참사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짜잔! 사포질까지 하고 나면 연필 모양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다 색을 칠해줄게요. 지우개에다가 만든 미니어처를 꽂아 꽂아 꽂아주세요. 저는 긴 연필 두 자루, 몽땅 한 자루, 새 연필 한 자루, 총 네 자루를 만들었어요. 꽂은 상태에서 물감으로 색을 칠해줄게요. 붓에 물을 많이 머금지 않은 상태에서 칠해주세요. 색을 칠할 때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이 색을 섞을까? 철제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던 어두운 계열의 캘리그라피 펜을 칠해줬습니다. 이 부분을 물감으로 칠할 시 더 신중하게 칠해주세요. 응? 지우개 부분을 붉은색으로 한 땀 한 땀 칠해주세요. 연필에 프린팅되어 있는 글씨를 써줄 건데 We make something으로 써줄게요. We make something. 이제 연필에 반짝이는 코팅 표면을 표현해 줄게요. 유광 바니쉬를 사용하면 좋지만 없으니 제가 가지고 있는 투명 매니큐어를 대신 바를게요. 한 번에 바르지 말고 팁에 묻은 매니큐어를 입구에 살짝 덜어서 소량으로 얇게 발라주세요. 연필의 몸통과 철제 부분까지만 발라주세요. 지우개가 반짝이면 좀 이상하겠죠? 투명 매니큐어가 다 마르고 샤프나 연필을 이용해서 연필 심 부분을 칠해줄 건데 샤프를 눕혀서 칠해주면
훨씬 수월하게 칠할 수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제가 성격이 급해서 다 마르지도 않고 만져서 여기저기 손자국이 많이 생겼네요. 연필도 있으니 필통도 있으면 좋겠죠? 연필도 담을 수 있게 만들어봤어요.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필통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지난번 초콜릿 포장법을 이용한 미니 버전입니다. 살짝 도톰한 종이에 도안을 그려준 후 라벨지에 도안 사이즈보다 2mm 정도 크게 디자인해주세요. 만드는 방법은 초콜릿 포장법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잘못 자르지 않게 조심하면서 싹둑싹둑 잘라주세요. 라벨지의 뒷면을 벗기고 사방으로 여분이 남게끔 도안에 붙여주세요. 라벨지의 여분을 안쪽으로 깔끔하게 접어주세요. 여분이 조금 넉넉하게 남아야 깔끔하고 쉽게 접히니 주의해주세요. 종이도 두툼한데 라벨지까지 붙여서 풀이 빨리 붙지 않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붙여주세요. 저는 성격이 급해서 참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다 만들어진 필통 안으로 연필을 쏙쏙 넣으면 학교 갈 준비 끝! 실제 연필 10분의 1 정도의 크기에 미니어처 연필이 완성되었습니다. 미니어처라 따라하기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즐겁게 영상을 봐주셨으면 해요. 잘 보이게 밑에 받쳐서 와! 이번엔 진짜 뷰티 유튜버 같아! 이런 건 역시 인증샷 각! 찰칵찰칵. 그럼 여러분, 유맥썸띵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